그리고 제가 화면을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고 지운 건 아닌데요. 완료 누르려고 하는데 뭐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걸 터치하니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어제 한 3시간, 실시간, 3시간을 녹화한 화면은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 유머에 대한 거 아주 중요한 파트를 말씀을 드려서 요거는 언제 다시 한번 정리를 뭐 새벽이나 아니면 다음 주 일요일 특강에 똑같은 주제로 다시 한번 해서 잘 화면에 남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저의 안티인 것이죠. 예. 등을 쭉 펴시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앞에 설명을 먼저 드렸으니까 한번 풀무호흡을 먼저 해볼까 하는데요. 풀무호흡이 좀 어렵다 그러면 엉덩이 뒤를 좀 받치고 앉으셔도 좋아요. 자, 요거 동작을, 요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매트를 하나를 접어서 꼬리뼈를 최대한 꼬리뼈가 아니네. 복부를 최대한 앞으로, 꼬리뼈는 들어 올리고요. 복부는 앞으로 밀어서. 그래서 복부 있는데 조금 숨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손바닥으로 배꼽 아래 가져가세요. 이게 아유르베다에서는 100번을 하게 되면 내장 지방과 다이어트에 내장 지방을 해소하고 다이어트를 하는 데는 최고다 이렇게 전해질 정도니까요. 가을에 너무 살찌는데 이게 코로나 확진자가 됐다 이런 분들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1초에 마시고 1초에 내쉽니다. 내쉴 때는 배가 들어가고요. 마실 때는 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의 라인이 급격하다, 나는 항상 이렇게 파도 치는 듯하다 이러면 하셔도 좋아요. 시작합니다. 최소 20번에서 30번을 하고 잠깐 휴식을 취합니다. 어지러움증이 사라지면 다시 합니다. 자, 제가 하는 속도는 지금 1초보다 조금 더 짧은 시간에 조금 급격하게 한 거거든요. 1초는 그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람을, 핸드폰을 이용해서 알람을 켜놓고 그 스탑워치를 보면서 하시면 더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2분 집중 명상을 풀무호흡으로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고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올려드렸어요. 자, 화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숨이 이래서 끝까지 달으면 목을 딱 잡으면서 아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풀무호흡은 의식적으로 그런 호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 산소를 급격하게 공급하면서 조금 어지러움증이 생길 때까지 호흡을 급격하게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머릿속이 하얗게 지워지죠. 그래서 화가 막 난 상황에서는 어떤가요?
판단이 잘안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이거 지금 말하면 사고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호흡을 억지로 만들게 되면 머릿속이 하얘지게 돼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일정량이 들어갔던 게 과도하게 들어가면서 뇌에서는 이거 뭐지? 왜 이래? 이러면서 응급 상황. 조경기 박사님은 거기에서 그때 빨간불이 삐요삐요삐요 켜진다고 제가 지금 50살이 넘었는데 저한테 표현할 때꼭 유치원생한테 그렇게 제가 말하죠. 제가 박사가 두 개입니다. 아이, 시끄러워.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뇌 쪽에 최고 권위자시니까요. 그럼 제가 또 그때는 입을 꽉 닫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유치원생처럼 듣는데요. 그때 그 표현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삐요삐요삐요삐요삐요. 이렇게 빨간불 들어오지? 그것처럼 뭐 뇌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온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뇌에서도, 이거 뭐야? 응급상황이야? 나 뭔가 조치를 취해야 돼? 뇌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신경이라고 하지만 뇌에는 그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 없어서 뇌를 찔렀을 때 아프지 않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뇌를 보면 그렇게 예민하거나 그렇게 똑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바뀌기 때문에 뇌의 가소성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파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급격한 호흡을 하게 되면 뇌는 학습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뇌를 쉬게 해야 되나 봐, 지금.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되겠어. 그리고 깊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화가 나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고요하게 아무도 없는 데로 가셔야 되겠죠. 이게 소리가 급격하니까요. 고요하게 이렇게 숨을 마시고 내쉰다면 갑자기 이렇게 숨이 다운이 되면서 머리가 하얗게 비어지고 감정도 함께 훅 지나가 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화와 분노가 확 찾아온다. 도저히 이게 내가 감정 조절이 어렵다. 이럴 때는 앉아서 의식적으로 화가 났을 때 분노의 상태처럼 급격하게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톤을 다운을 시키면 좋은데요. 2분도 길 정도로 한 1분 정도만 해도 아주 충분하게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는 그런 효율적인 호흡법이긴 한데요. 말씀드린 복식 호흡과 교호 호흡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해져요. 숨을 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급격하게 1초에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 집중 명상과 함께 풀무호흡으로 감정을 좀 고요하게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눈을 뜨시고요. 어떤가요? 짧게 했지만 어디 꼭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이렇게 눈앞이 시원해지면서 고요하게 가라앉는 느낌을 갖게 되시죠? 저는 우선은 방송을 할 때는 교호호흡을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톤다운이 안 되지? 이럴 때는 짧게라도 급격하게 풀무호흡을 하고 그리고 방송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집중력이 달라지고요. 감정을 고요하게 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이제 마지막 품, 제 5품으로 들어갔는데요. 피안으로 가는 길. 이거 읽어드리는 동안 풀무호흡을 계속 반복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서시의 경. 성전에 통달한 한 바라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꼬살라국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남쪽 지방으로 내려왔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자.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반대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겁거나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죠. 그래서 법정 스님의 같은 경우에 그 화초, 난 때문에 막 자기가 돌아가면서 그거를 관리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는 걸 보고 그거를 버렸대나 누구 지인을 줬다는 내용을 이렇게 책에 쓰셨더라고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 식물이 내 삶을 쥐고 흔들더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포기했다. 그러니까 한 잔의 찻잔이 있는 것도 부끄러워할 정도가 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풀무호흡은 그 마음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호흡법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는 아싸카 지방과 알라카 지방의 경계에 있는 고다바리의 강변에서 이삭을 줍고 열매를 거두며 살았다. 그 강변 가까이 커다란 마을이 있었고 그런 일로 생겨난 수입을 가지고 그는 큰 제사를 지냈다. 그는 제사를 끝내고 자기 아슈람으로 돌아왔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마침 어떤 바라문이 찾아왔다. 발은 붓고 목은 타며 치아가 불결하고 머리는 먼지로 뒤집어 쓴채 그는 그에게 가까이 와서 500금을 구걸하는 것이었다. 바바리는 그를 보자마자 앉을 자리를 권하고 그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모두 다 베풀었습니다. 바라문이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500금이 없습니다. 그러자 바라문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청원하는데도 당신이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이래 후에 당신에게 머리가 일곱 조각으로 터지는 그런 징벌을 내리겠소. 강교한 자는 주문을 외며 무서운 저주를 하였다. 그 말을 듣고 바바리는 괴로워했다. 그는 근심의 화살을 맞아 풀이 죽어 음식도 먹지 않았다. 더욱이 이런 마음을 지닌 그의 정신은 선정을 누리지 못했다. 그가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자 남을 돕는 하늘 사람이 바바린의 곁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머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재물을 탐내는 사기꾼입니다. 그는 머리도 알지 못하고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바바린이 답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알고 있겠군요. 묻건대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하늘 사람이 말했다. 나는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한 앎은 내게는 없습니다.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 그것은 승리자의 통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지상에서 머리와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알고 있습니까? 하늘 사람이여, 그것을 내게 말해 주십시오. 하늘 사람이 말했다. 옛날 까빌라성의 출신 세계의 지도자가 계십니다. 그는 옥각과 왕의 후예이고 싹게아족의 아들이며 빛나는 존재입니다. 바라문이여, 그는 참으로 깨달은 님이고 모든 사실에 통달했습니다. 모든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신통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에 대한 눈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이 소멸되는 경지에 이르렀고 집착이 부수어져 해탈하였습니다. 그 깨달은 님, 세상의 존귀한 님, 눈을 갖춘 님,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설하시는 님, 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 님께 가서 물으십시오. 그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올바른 깨달은 님이란 말을 듣고 바바리는 무척 고무되었다. 그의 근심은 가벼워졌고 그에게 넘치는 기쁨이 생겨났다. 바바리는 만족하고 고무되어
감동하여 하늘 사람에게 물었다. 세상의 구원자는 어느 마을, 어느 도시, 어느 나라에 계십니까? 그곳까지 가서 인간 가운데 위에 없는 님, 원만한 님, 깨달은 님께 저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 사람이 말했다. 승리하시는 님, 광대한 지혜를 갖춘 님, 광대한 명지를 갖춘 님, 머리를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물의 우두머리이신 싹기야족의 아들 싹바띠시의 꼬살라국에 계신 그 님을 찾아가십시오. 자, 22절부터 이제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거는 총 조금 내용이 긴데요. 56절까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재밌죠? 하늘 사람이 알려준 대로 찾아가서 머리를 어떻게 떨어뜨리고 어떻게 부수는지 그거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에 들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왜 그만합니다. 손 바닥에 열을 내시고 머리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일요일 특강은 이제 다음 주 추석 보내고 그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가을이 깊어지죠. 요즘 날씨 정말 축복받은 날씨인데요. 마스크 끼시고 야외 활동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씨가 아닌가 싶어요. 아슈람은 밤이 벌써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밤 딴게봄 같은 거에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혹시 봄에도 밤이 떨어지나요? 아니요, 가을에만 떨어지는데요. 아, 그럼 제가 밤 주웠던 게 작년 가을인가 봐요. 코로나가 정말 길었던 거죠. 작년 가을에도 일이 없었어요. 아, 근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경제적인 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요즘 스케줄은 환상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그냥 원래 수행하는 시간에 유튜브 하고
그리고 책 보고 싶었던 거, 일정 때문에 미뤄뒀던 막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을 마음껏 막 펼쳐서 볼수 있고, 그리고 제가 원하는 때 앉아서 명상할 수 있고, 너무 좋지만, 수입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벌수 있는 상황이 되면 나가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벌써 밤이 떨어지더라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하고요. 일주일을 기분 좋게 여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찾아뵐게요.